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다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네. 아멘. 우리 계속 인물에 대해서 지금 쭉 보고 있죠. 미리 누린 자. 우리 계속 왜 계속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성경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리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 루디아 같은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믿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도 안 되니까 지금 기도 제목 나눌 때 여기서 지금 같이 기도하세요. 그냥 135개 중학교, 대구에 있는 중학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 TCK들. 왜 TCK들 두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두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문화, 많은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게 한 겁니다. 바울도 TCK였고요. 그리고 귀한 청소년의 빈곤, 멀리 보지 마시고, 복음이 없는 그곳이 바로 빈 곳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앙일 뿐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미디어 팀, 앞으로 더 많은 우리 미디어가 쓰임받고 더 많은 일들을 하려면, 그리고 저도 머릿속에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면 미디어 팀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중요한 헌신을 하는 우리 미디어 팀에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꼭 지원을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왜 그러느냐? 앞으로 우리 중등부에 있을 여러 가지 훈련 흐름 다 같이 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흐름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학교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 말씀 흐름을 어떻게 하면 주간 메시지부터 해서 이 말씀 흐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다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시스템으로.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237 나라 전 세계를 향하여.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는 이미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어저께 처음으로 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상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비라는 단어를 꺼내셨어요. 좀비. 전 세계가 강대국이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그 강대국의 시스템과 문화가 흘러가는 모든 곳은 다 그렇게 되어져요. 한국도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차별금지법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막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두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면 아 진짜 말할 수 없는 많은 교회의 진짜 핍박들이 시작이 돼요.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젠더라고 하죠. 성별. 성별이 몇 개가 있냐. 난 모르겠어. 어디서 그런 걸 계속 재창조해내는지.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그걸로 뭘 그렇게 재창조하는지 모르겠는데 58개가 있대요. 신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남자로서의 남자, 생물학적인 여자, 뭐 트랜스젠더로서의 남자, 트랜스젠더로서의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58개가 있대요. 참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제가 가서 농구를 하는데 저 진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화장 막 해가지고 저한테 막 달라붙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게 대표 국가예요. 대표 국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해야 돼요. 그래서 서밋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다른 거 한 거 아니라 이거 했어요. 전 세계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곧 우리 미래가 후대다. RUTC를 놓고 이 하나 RUTC는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모이고 훈련받고 있는 그 장소가 RUTC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 우리 후대들. 그래서 늘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달이고 지금 말씀 흐름 속에서 이번 12월 달은 어떻게? 항상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강단 나누기 전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 사용하게요? 아는 사람? 시온쌤 말고요. 아는 사람, 선생님들 말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몰라? 아이, 너희들 고등부 올라가도 청신 다시 다녀라. 그냥 홀리데이, 휴일. 휴일이라고 해놨어요. 왜? 많은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 하필 거기에다가 단어를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집어넣냐. 그거 없애라. 우리 싫다. 그래서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홀리데이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 탄생이에요. 그 날을 기독교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날인데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빼앗겼어요. 웃긴 건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저 불신자들은 무슬림 사람들 건드리지 못해요. 일하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이러고 땅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신자들 기다린다니까요. 그 라마단 주기 불신자들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힘이 없으니까 그 중요한 날을 이렇게 빼앗겼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힘 얻어야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사단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문화들을 없애나갈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잡혀갈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없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고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의 가장 복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복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가장 복된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인생, 상처와 염려와 걱정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내 인생이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다라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나의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나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게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항상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빼앗겼어요. 몰려.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빼앗긴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 렘넌트들 왜 복음 들어야 됩니까? 듣지 않고 또 복음 놓치면 다 빼앗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이번 12월 달에 항상 크리스마스로 누리는 귀한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단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중요하게 나온 단어예요. 바운더리. 어떤 바운더리를 갖고 있느냐예요. 세상이 만든 바운더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는 오력이라는 바운더리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느냐예요. 어떤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바운더리를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대부분 우리 아이 렘넌트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을 많이 느끼냐면 이걸 다 놓치고 세상에서 만든 바운더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 갇혀서 뭐 하고 있냐면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속에 빠지냐?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왜? 세상에서 주는 거니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바운더리는 그 10분의 1마저도 황폐해져 가는 게 세상의 바운더리예요. 성읍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게 세상의 바운더리라니까요. 그게 이사야서 6장 1절 12절의 내용이잖아요. 성읍은 있어요. 도시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바운더리예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부분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렘넌트한테도 제가 말을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방법 많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아닌 방법을 말해요. 복음이 아닌 방법. 녹취해야 된다. 사모을 해야 된다. 기도 수첩해라. 말씀 들어라.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경험했던 방법.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방법은 다 달라요. 어쩔 때 그게 그래서 은혜예요. 아니, 얘랑 그냥 잠깐 대화했는데 갑자기 은혜 받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아이는 잠깐 썼는데 은혜 받아. 다 달라요, 그건. 근데 내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이걸로는 아이들이 살수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해 줄수 있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방법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내가 경험한 방법, 나로부터 나온 게 그게 방법이라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의 시작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이름 갖고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그때에 이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강조해 줄 수가 있어요. 진짜로.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들 데리고 그리고 앞으로 진짜 치유하려고 하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진짜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 살리려면. 내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 왜 내가 말하면 안 듣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스도 이야기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졸릴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 얘기할 때. 왜? 사단이 방해하니까. 여기에 모든 게다 달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그 오늘 읽은 데 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이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아시아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조금 내 인생의 문이 닫힌다.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문을 닫은 거냐?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그거. 내가 어느 학교를 간다? 어느 학교가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닫혔던 바울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냐. 아주 핍박받는 그 시대 속에 이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돈 벌기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팀이 어떻게 해요?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경제를 가지고. 근데 가서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문이 닫혀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낙심될 만하죠. 낙심 없었어요, 바울은.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이 닫혔다고 여러분들은 낙심할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에요. 길.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길이 있는데 왜 찾아갑니까? 가면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다른 길 찾아가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뭐 하고 있냐? 진짜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에요. 방황.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르고 다른 사람들 거 보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문이 닫히면 닫히는 대로. 그게 길이에요. 열리면 열리는 대로. 그게 길이라니까요. 왜요? 예수,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잖아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면 아니 복음 전하려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히니까 바울이 한 게 뭐냐?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집중이냐? 여기서 나온 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죠? 돈 벌어야 되지, 재밌어야 되지, 인기 많아야 되지, 남들 보기에 좋아야 되지. 와, 이 모든 조건에 다 맞추려고 하는 직업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 도저히 모르겠다. 흑암. 많이 선택할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래서 선택적 집중 속으로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이 닫히고 낙심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알아야 돼요. 문이 닫혔을 때는 낙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더 중요한 만남과 또 더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너가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길 하나님 원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갱신과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환상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한 사람이 나와서 요청하는 걸 보죠. 그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가게 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아니 바울이 그 전에 어디 어디를 이렇게 막 가려고 하냐면 막 뭐야 이것저것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 닫히니까 기도 속에서 인도받은 곳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로 인도받게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부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선택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선택해서 가고 내가 여기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가 순종하면 따라가는 게 그게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시간표들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중요한 시간표들이 와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갈 때도 와요. 매 순간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더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냐? 여러분들 백날 여러분들 생각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미 14년에서 16년 동안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걱정과 염려잖아요. 왜 또 생각합니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아, 이런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집중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다. 말씀. 우리 중3 렘넌트들 벌써 지금부터 이제 막 고등학교 선행학습하고 막 이러는데 좋아요. 좋은데 전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이유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 학교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가니까 내 인생이 아무 이유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그 학교 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를 찾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학교 기말고사 다 끝나 할 거 별로 없어.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3월 전까지. 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유 진짜 다니엘이 그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갈 때에는 진짜 그 뜻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이유 가지고 말고 여러분들 렘넌트잖아요. 그 뜻 가지고 있는 게 렘넌트 아니에요? 그 언약 가지고 있는 게 렘넌트 아니냐고요.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3월 전까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강단,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진짜 할 시간 많잖아. 진짜 도전하면서 집중하면서 내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찾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돼도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학생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 나가서 뭐합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인생밖에 더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응답하시냐? 하나님 내 인생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저라면 우리 자녀와 여기 같이 집중하겠어요. 저라면.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대학교 가야 되는 이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떠나 그 이유를 내 인생에 대한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중학교 부모님이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렘넌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도 혼자서 또 제가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유 찾으세요. 이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뜻을 정하세요. 뜻을.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냐. 왜 부모님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냐. 어려서가 아니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셉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끌어갔지. 17살 때 요셉은 끌려가지 않았다니까요, 형들한테. 영적으로 이끌어갔지. 요셉이 하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바보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어차피 할 공부라면 진짜 뜻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또 우리 중3뿐만 아니라 중1, 중2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 인도 속에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 지역에 왔어요. 마게도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고향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한마디로 말하면 알렉산더가 어떤 문화, 어떤 사상 펼쳤죠? 아는 사람? 헬라 사상을 펼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 사상의 근원지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이름마저도 빌립보 가이사 이름 따가지고 빌립보예요. 이름마저도 완전히 재앙지대 속에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읽었죠? 강가에 있는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조금 이제 성경적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해하려면 저 옷감은 저 중국에서 그 비단을 가지고 들여와서 자주색으로 염색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자주색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제가 공부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였는지 바닷가에 있는 어떤 소라였는지 하여튼 그런 거를 수천 마리를 잡아야 이만큼 나온다고 해요. 이만큼. 그러니까 옷을, 비단을 그걸로 염색하려면 얼마나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고가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최고 귀족들만 상대하던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왜 기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으니까요. 로마 복음화를 두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능 세계화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기능이 세계화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해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난 말이어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또 점쟁이 만나.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와 내가 사역을 한다. 내가 이 아이 마음 문 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랑 아이랑도 문이 마음 문 잘 안 터지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계속 기도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두고 기도할 때는 10년 정도를 생각해요. 10년 정도. 이 아이와 내가 좀 10년 동안 어색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아, 이 아이가 아직 나의 말씀을 한 10년 정도 잘 못 들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요? 대신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뭐 제 그릇이 아직 10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애쓰고 하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애들도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다려주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믿는 거잖아요. 주께서 하시는 거 그거 믿는 게 그리스도 믿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무책임이다 생각 들 정도로 기다려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믿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좋다 이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잠깐 영적으로 좀 방황하면 못 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연락을 해요. 빨리 좀 만나달라 막 이렇게 해요. 아니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아 나도 하고 싶죠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게 다 되면 뭐 벌써 세계복음화 됐을 수도 있겠지. 기도는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를 여기로 데려놓을 때까지. 왜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해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게 가장 정확한 인도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동역자로 기스님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 들으면서 아, 난 말씀이 잘 안 들려갖고 낙심하지 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다 보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자고 있다 뭐. 핸드폰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여기 말하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냐? 안 아파요. 왜? 언젠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고맙지. 집에서 안 하고 여기 와 있는 게 고마워.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저는 사실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제가 뭔 힘으로 책임을 져요? 제 노력으로 합니까? 어떻게 책임져요 제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좀 메시지가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 중요한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전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잠깐 방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가까이 있다 보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아이의 인생을 순간적으로밖에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면서 늘 보는 게 뭐냐면 이 아이 전체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셔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황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두고 흔들리진 않아요. 왜? 이 아이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특히 사역자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렘넌트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순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두고.
얘가 지금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제자로 세우셨어요. 이 아이의 순간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축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안 나오냐면 불신앙이 안 나와요. 그래야 이 아이를 볼 때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와요. 아,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그게 보여져요. 안 그러면 또 저도 그럽니다. 또 불신앙 때문에 제 눈이 어두워져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진짜 다 같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속에서 내 집에 유하라. 우리가 내년에 분명하게 응답받아야 되는 게 70군데예요.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인도 받아갈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렘넌트 만날 때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최소한 한 명이라도 같이 만날 거예요. 선생님과 저와 렘넌트 같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사역하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맡기고 저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저가 포함해서 70군데 같이 뛸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 세계 중직자 대회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중직자들이 응답 받으면 된다. 간단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도 속에서 이 응답 받으면 돼요. 이 응답. 이걸 위해 중요한 다락방들과 또 앞으로 중요한 치유를 두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기도해 주세요. 내 집이 우리가 지역별로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집이 중요한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같이 딱 앉아가지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포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그냥 대화 나누는 모든 게 포럼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다 복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려진 복음의 사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앉아서 말씀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놀면서 같이 뭔가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화까지 딱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이거 선생님들이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님들이라도 더 좋고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루 목사님도 계속 이 부분을 몇 번 계속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 오력.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제일 중요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나중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인생. 우린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 인생을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그 백성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 오면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 자녀가 교회를 떠났어.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시냐?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데리고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통치자셔요. 그게 어떻게 해요?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냐면, 어떻게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통치하고 계셔요. 내가 조금 말씀 바깥에서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도단성 운동처럼 나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여러분들이 렘넌트 일곱 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보다 더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성자 하나님. 모든 사단 부셨잖아요. 사단 깨트리셨어요. 이 그리스도. 내 저주, 문제, 재앙.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하냐?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제. 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살아서 노아 방주 때 같이 죽었으면 좋은데 그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사단 문화, 우상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계속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과 영원히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속에 있는 걸 보고 바운더리라고 얘기해요. 바운더리. 이걸 알아야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게 다섯 가지 오력이에요. 이걸 알아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올해 들어서 제가 메시지 제일 길게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오랜만에 했으니까. 제가 원래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짧게 하려고, 짧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 저희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 말이 조금 많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우상과 흑암과 다른 틀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빛의 경제가 빛의 경제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